누구를 위한 정직인가? 오늘 아홉 번째 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도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아,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팩트 체크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몇 번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설교할 때 그 김선일 피랍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IS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 그랬더니 금방 팩트 체크가 들어왔어요. IS가 아니고 이라크의 IS 전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원고에는 분명히 안중근이라고 썼는데 말은 이준이라고 했어요. 끝나자마자 또 이야기할 때 제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터넷 꺼내가지고 제가 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팩트 체크를 해서요. 제가 또 잘못해서 고쳐가지고 하고 또 사과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요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요.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지만 정말 우리는 진실한가? 우리는 거짓되지 않는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편지 쓰는 아들 없어요.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시지요?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제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 꿇어 용서를 빕니다. 나머지 후략, 추신.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제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며칠 후에 답장이 왔어요.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내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거짓말도 유머러스하게 부자간에 잘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김지찬 교수가 쓴 데칼로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현대인을 가리켜서 요즘 이런 말을 쓴답니다. 여러분들 인간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이런 말 들어보죠. 호모 사피엔스, 뭐 생각하는 존재. 근데 요즘은 호모 팔락스, 호모 팔락스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거짓말하는 인간.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다. 2002년에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로버트 헬드먼이라고 하는 교수가 거짓말에 관한 실험을 합니다. 두 명씩 이렇게 3계조를 만들어서요. 사람들에게 10분씩 자기를 소개하게 만드는데 이쪽 그룹에는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10분 동안 자기 자신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그룹에는 당신의 능력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소개하세요. 그리고 한 그룹에는 그냥 자기를 소개하세요. 그리고 10분 동안 소개하고 나서 녹화를 해서 보니까 호감을 가지도록 소개하라고 한 그룹에는 평균 두 개의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라고 소개하라고 한 데에서는 평균 2.3개의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를 소개하라고 한 데에는 0.88개 정도의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리고 녹화한 것을 이렇게 틀어줬는데요. 놀라운 일은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드먼 교수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아주 인기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거짓말을 잘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요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국회에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을 향해 존경하는 누구누구 의원님 하는 게 거짓말 1위로 뽑혔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호모 팔락스라고 할 만큼 우리들에게 만연돼 있죠. 이 거짓말에 대해서 아주 유머러스하고 아주 멋지게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윈스턴 처칠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을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고 난 후에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의 자격, 정치인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 그 내일은 10년 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자들이 너무 멋진 말이라 막 받아적었대요. 근데 처칠이 한마디 더 덧붙였답니다. 만약
10년 후의 예측이 빗나간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가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믿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설득력 있는 거짓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거짓말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책을 감바 와타루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을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거짓말이 필요한 것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거짓 증거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9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이 10계명의 중요한 것은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계명은 사실 위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웃들에게 해를 주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율법에서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사람이 죽을 죄를 지었을 때 증인들이 증언을 해줘야 됐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하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하방이요, 살고 있던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굉장히 좋은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에 살았어요. 거기에는 기름진 땅이었고 포도나무 과수원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하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었던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게 되죠. 그래서 신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너에게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봇이 그것을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이 자존심도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존심 상했던 것보다 왕비가 더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모략을 꾸밉니다.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모함을 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당시 여호와에 대해서 저주를 하거나 왕에 대해서 저주를 하면 죽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건 뭐냐면 두 명의 증인을 세운 겁니다. 두 명의 증인이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나봇은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이웃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너의 거짓말로 인하여 이웃을 죽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거짓 증언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무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증인이 증언을 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죽일 때 누가 먼저 손을 대요? 증언한 사람이 먼저 손을 대고 나머지 사람들이 죽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그 죽음에 대하여 네가 먼저 손을 대라. 그리고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너를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옛날 구약시대에는 누가 범죄했을 때 그걸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무엇이 증거가 됐냐면 누군가의 증언이 증거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로 인하여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고의로 말하지 않는 것 역시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레위기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거짓 증거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누군가 거짓말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것은
죄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이웃들에게 해가 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제가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뭐냐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 제가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데려다가 같이 대면에서 이야기하고 뭐가 진실인지 좀 밝혀봐. 왜냐하면 누군가의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상처를 주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 상처를 받고 그냥 교회만 떠나면 괜찮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되니까.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고 믿음을 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된 일들에 대하여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못된 소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이 거짓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던 사람이에요.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말들을 하는가.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한 6, 7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매년 그렇게 누가 편지를 써서 돌려요. 제가 그때마다 교인들한테 읽어주고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요즘 몇 년 조용하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또 무슨 소리가 돌까. 그런데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면 우리들이 고치면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무책임한 이야기들이 상처를 줄 때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지 않도록 우리들이 서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자,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살 자신 있으세요? 없죠? 저는 거짓말을 할까요? 할까요? 저도 거짓말을 하겠죠? 네, 거짓말하고도 당당하게 이렇게 서서 설교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짓말이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용인하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인하여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에 말씀의 포인트가 있어요. 아, 내 이웃을 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의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정직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이렇게 군목으로 근무하던 시절입니다. 저는 26살에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29살 때까지 3년 동안 군목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 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지휘관들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젊은 목사였고 계급은 중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대장, 사단장과 이렇게 독대에서 이야기할 시간들이 많았고요.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지휘관이 늘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물어봤어요. 젊은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정의와 정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독특하게 그 당시엔 저 스스로 이렇게 민족주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커피도 안 먹고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도 안 먹었어요. 이거 우리가 먹으면 로열티 주는 거니까 그냥 미국 유학 가서 제일 먼저 사 먹은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었어요.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안 먹을 정도로 제가 스스로 철저하게 나를 지킨다, 나는 민족주의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던 때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부대를 통해서 제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 대개 이제 주임 상사라 그러죠. 살림을 이렇게 돌보는 주임 상사가 있는데 병사들이 먹어야 되는 고기와 쌀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건 너무나 불의한 일이다. 그리고 그 당시 저희 지휘관이었던 연대장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요. 그 사람은 거기서 보직 해임을 당했어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만족하게 생각해서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전방에서 제가 2년을 근무하다가 제가 대전 통합병원이라는 곳에 근무할 때였어요. 그 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먹을 것도 싸우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저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이 조금 손을 써서 우리 아들이 제대할 때까지 그냥 병원에 있다 제대하도록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그 권사님을 집에 보내드리고 제 군의관한테 찾아가서 바로 자대로 보내세요, 쟤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제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계속 지금까지 마음의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의를 행한다고 했지만 제가 정의롭게 한 말 때문에 한 가장이 직장을 이룰 수 있는 아픔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이 병원에서 근무해 주도록 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라고 생각하고 정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그 아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 목회를 하면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아, 정의와 정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은혜와 사랑과 돌봄의 마음이 없다면 정의와 정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의로워야죠, 정직해야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정직한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듣냐면 때때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일어나는 일, 제가 부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임하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저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늘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그 목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교인들이 상처받고 있다면 나는 이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데서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고 내가 어떻게 정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들이 하는 결정들, 우리들이 하는 말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힘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거짓 증거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정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가. 저는 어쩌면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내 이웃을 해하려고 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모호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거짓말하도록 시키신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사울 왕이 그것을 방해할까 봐, 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살려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모세를 살려둬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요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랬대,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6.25 때 공산군이 와서 네 아들 어디에다 숨겨놨냐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엄마가 고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대는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일,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유대교 전승에 나오는 랍비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았어요. 결혼하는 신부가 있는데 랍비가 그 신부를 위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가?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진실을 말하면 안 되는가? 그런 이야기. 이 신부는 오늘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요,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관계들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그런데 모든 말을, 여러분들 틀리지 않은 말을 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요, 십계명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은 정직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비난의 말입니다. 정직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해지는 것이지 내가 보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명쾌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정직은 나 자신에 대하여 솔직해지는 것이지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정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런 말 하면서 누군가 상처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격려하는 것을 여러분들 부정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 근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해?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우 잘합니다, 잘하세요, 참 괜찮아요, 멋지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냐고. 이거 거짓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통하여 내 이웃에게 덕이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시몬이었던 사람에게 너 베드로라,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끊임없이 베드로라고 부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베드로는 베드로다운 인생을 못 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불러주셨어요. 그를 격려하고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그를 베드로로 세워주세요. 정직이 뭔가, 솔직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때로는 우리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이 보고 있는 것을 진실로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이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닐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것이 거짓일 때가 또 우리 안에는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정의를 아시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해하려고 하는 말,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이웃을 위하여 내가 정직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 단어에 얽매여서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그러면 정직한 삶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축복이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지 마세요.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정직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우리들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는 언제냐면 늘 우리들이 보상을 바랄 때예요. 어떤 아이가요, 교회에서 늘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너희들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요, 하루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정직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점수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 점수가 실제보다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점수를 고쳤어요. 근데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정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점수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뭘 바라고 있어요? 내가 정직했으니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들이 정직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면 정직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왜 정직해야 되는지 아세요? 정직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자료 중에 꽤 오래된 얘기죠. 1996년,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뉴스위크에 보도됐던 내용인데, 미국 해군 그 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이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다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모들이요, 퇴교 조치를 당하게 된 학생들을, 사관생도들을 모아놓고 다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너희 끝까지 이거 거짓말해야 된다. 그런데 한 사관생도가 끝까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퇴교 조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퇴교 조치를 당할 때 자격심사위원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이곳에 와서 제 양심을 지켰다는 사실만으로 전 마음이 훨씬 홀가분합니다. 그것뿐입니다. 거짓말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를 잃었지만 그것이 진리이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이것을 지킨 것 때문에 내가 해군 사관학교에서 퇴소당하는 값을 지불한 것만으로도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정직 그 자체가 축복으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정직하지 못해요. 내가 정직함으로 인하여 손해받는 것을 감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정직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정직,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유명한 방송인 백지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2007년에 이 백지연 씨가 CF 광고 제의를 받습니다. 그 CF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저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고 하는 보험 상품이었던 것 같아요. 백지연 씨가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놓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냥 그거 찍고 보험에 가입하세요. 근데 백지연 씨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들어놓은 사람이라면 나도 이 상품을 구입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CF를 찍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백지연 씨에 대한 그 한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지켰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정직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를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내가 믿기에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살아가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자, 여기에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라고 하는 말 아시죠?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며 복된 삶을 살아라. 우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하지 말라는 율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야 되는 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 전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때 강력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번 고베 TD에서 어제 저녁에 그랬어요. 우리 일본에 있는 캔디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고베 일본 땅에 불게 하시는 영적 파도를 보게 하셨고요. 일본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고 있는 영적 파도를 타세요. 정말 감격적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저 일본 갔다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씩 갔다 오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가서 내가 힘든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동들이 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나시린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시린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일어서세요. 그때 마지막 날 집회에 유학생들이 일어섰어요. 제가 그 학생들을 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서 하나님, 여기에 일어선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나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십계명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정직함으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자녀들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증인된 삶을 바라보며 나도 아버지처럼, 나도 어머니처럼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순교자의 마음으로 마터, 증인된 마음으로 우리들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에 정직이, 진실이, 찬양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짓 증거하며 거짓말을 하며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넘어지나 고민하며 번민한 우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을 때 나는 참 정직한 사람이구나,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 없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무언가를 보상을 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연약한 모습에 불과합니다. 우리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십자가에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 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로 증언하며 살라고, 순결한 삶을 살라고, 순교자의 삶을 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 전을 나올 때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로 나왔다면 이 전을 나갈 때에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도 참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에 참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들 작은 예물을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물질로 궁핍하는 일이 없도록 증인으로서 삶을 살 때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짓 증거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